제가 오늘 제목을 믿음과 창조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유치원? 초등학교? 제가 우리 집안에서 아주 막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를 무릎팍에 앉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그 족보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족보. 제가 진양정시 공대공파의 22대손입니다. 지금은 진양정시는 안 그리고 진주정시라 그래요. 이게 통합이 되면서. 근데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한자 놓고 진양정시, 공대공파, 22대손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며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이 진양정시는 이몇 개의 파가 있냐면 8개의 파가 있어요. 동성동본이긴 한데 그중에 공대공파가 저희 거예요. 저희 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의 조상은 누구냐면은 정자 그다음에 이 장자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얼마나 했는지 제 머릿속에 이제 인이 박혔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른 자녀들은 다 집을 나갔으니까. 성장을 해가지고 집을 나갔으니까 집 안에는 그 산골에 저밖에 없으니까 저를 앉혀놓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21대손인데 아버지의 돌림자가 뭐냐면 운자였어요. 운자. 그리고 저희 때가 돌림이 뭐냐면 화자입니다. 화자. 그래서 모든 끝에 화자가 다 붙어요. 그다음에 저희 아들, 저희 조카뻘에는 이 뭐냐면 용자예요. 그게 모든 이름에 다 용자 없습니다. 아들에게만. 아들에게만, 딸에게는 붙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우리 집안이 22대손의 온 집안 전체의 막내예요. 그게 제가 우리 22대손의 맨 마지막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10대 때 가만히 보면은 오촌 오빠가 50이 넘었어요. 지금 80이 넘었습니다. 80이 넘었어요. 그리고 제 사촌 조카들은 그때 이미 장성하여서 결혼까지 한 조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력을 따지면 굉장히 학력이 높아요. 아, 그래서 좀 불편할 때가 많았어요. 가면은 저보다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고모님, 고모님, 아주머니, 아주머니 이렇게 말하고 10대밖에 안된 저를 향해서 그만큼 이제 제가 아주 학력이 낮았는데 그치만은 그 제가 22대 마지막이라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22대 손이고 우리 집안의 시조가 그 고려 말엽에 시작됐거든요. 그럼 그 위는 누굴까? 그럼 그 위의 위는 누굴까? 그럼 그 위에 위는 이런 생각들을 제가 어릴 때 10대 때 특별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사춘기를 지나면서 야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고 또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그 당시에 뭐 윤회사상이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아주 클리어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제 삶의 뿌리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 그런 것들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며 성경 공부를 하고 또이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 창조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 시작과 끝에 관련된 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면서 제가 많은 부분들이 그동안 해결하지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는 경험을 했어요. 지금 생각을 하면은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얻었던 유익 중에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였던 나의 시작과 마지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결했다는 점이 제가 교회를 다니며 얻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제가 사실은 해결이 됐던 것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가장 크게 두 산맥을 이루는 사상이 창조론과 진화론이잖아요.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보면은 99.9999%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했냐면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딸딸딸딸 배워가지고 시험도 봤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면 이 진화론은 자연 도태설
그다음에 그 적자 생존의 법칙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경쟁을 통하여 살아남은 자가 진화되어 가지고 오늘에 왔다는 걸 사실은 밑바탕에 쫙 깔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경쟁 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생물학, 이 인류의 기원도, 천연계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도 경쟁 사회로 만들어서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넘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진화론 사상이 언제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진화론이 등장한 시기. 이거 도표는요, 제가 간격은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했기 때문에. 이 도표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보면은, 이 도표를 보십시오. 이 BC 4000년을 기준으로 지구를 창조했다고 보고, 지금 6000년설이지 않습니까? 6000년설인데, 보면은, AD 31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죠? 중세 암흑시대를 지나고 마틴 루트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수많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제 종교부흥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교회에 새로운 이제 교단이 형성이 됐고 많은 성경연구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1844년 이 즈음에 그 전에 바로 인쇄술도 발달에 대해서 성경이 프린트돼서 사람들 손에 쥐어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는 계기가 된걸 동시에 1840년대 그러니까는 19세기 초에 가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초교파적으로 이 재림 운동이 일어나서 대부흥이 났습니다. 이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기독교 안에 굉장히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 이 동부를 중심으로 했지만 동부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남미 쪽에서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와서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예요. 물론 이 윌리엄 밀 재림운동은 실패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 연구에 관련된 이 뭐랄까 부흥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863년에 제7안식일 제일 우리 교회가 생겼어요. 생겼습니다. 그러면 진화론은 언제 생겼냐? 1859년에 우리 장모님이 딱 맞추셨네.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 진화론 사상에 딱 등장했어요.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진화론 사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거의 몇 년, 거의 6천년의 시간 동안 이 진화론 사상은 없었어요. 모든 창조론 사상이 우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59년 그때에 성경 부흥이 일어났을 그때에 재림교회가 생성되기 바로 직전에 이 진화론 사상에 딱 등장했는데 이 사상이 전 세계를 잡아먹어버렸어요. 전 세계를. 그래서 오늘날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지 창조론을 안 배웁니다. 그만큼 진화론 사상이 굉장히 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진화론, 제가 오늘 사실 이 진화론과 창조론을 비교할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이 진화론이 틀리고 창조론이 맞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에 가면서 제가 그랜드 캐년을 딱 보면 제가 생각했어요. 역시 창조론이 맞아! 제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만큼 창조론은 확실한 증거들을 오늘 이 시간에 제시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뭘 하고 싶냐? 우리가 창조를 믿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말할 필요가 없이 모든 사람은 창조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 창조를 믿는 우리들로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PUC 아영회 때 오전에 송경상 장로님이 이 창조 신앙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 창조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선악의 대쟁투의 개념을 받아들였을 때그 희열만큼 이 창조신앙에 대한 신앙을 보면서 제가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송경사 장로님은 창조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그리고 창조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새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창조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쫙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떻게 창조신앙의 관점에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인터넷에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번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 창조신앙에 대한 이 송경사 장로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나온 것 중에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딱한 가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기로 합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이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뭐냐면 오늘 그 우리가 오랫동안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한 생명체를 탄생시킬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수억 개의 정자가 경쟁을 통하여서 딱한 정자가 난자와 합쳐서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한 생명체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수많은 경쟁을 뚫고 승리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래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다른 거는 다 도태시키고 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 나 혼자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과학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은 달라졌어요. 오늘날 이 과학을 통하여서 겨우 과학이 발달되고면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정자가 난자에 가다가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냐면 난구세포가 딱 둘러싸여 있대요. 근데 이 난구세포가 정자가 한번 딱 한다고 해가지고 수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자를 둘러싸고 이 난구세포를 이 용해, 한마디로 말하면 녹여야만이 그 안에 침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달려간 정자들은, 수많은 정자들은, 수억 개의 정자들은 달려가가지고 그거를 녹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정자가 남겠다고 하면 이제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과학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통하여서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공존과 배려와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천연계의 수많은 것들이 이런 경쟁을 통하는 것이 천연계의 흐름이 아니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생명체가 돌아가고 우리의 오늘날 정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 나는 수억 개의 경쟁을 뚫고 내가 태어났다는 말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옛날 과학입니다. 요즘 과학은 이 과학이에요. 이 과학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맞다는 생각이 든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때 하나님은 우리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또 서로 공존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팀이 이렇게 밝힌 거예요. 모든 정자들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팀워크를 이루어 한 마리의 정자가 한 마리의 난자를 만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희생하며 난자 주위의 장벽을 만들어 선택되지 못한 정자의 침입, 세균 등의 침입을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공해가 되고 기후가 나빠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기가 나빠지니까 이 정자 수가 줄으니까는 난임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적당히 있어서 앞에 있는 이 난구세포를 녹여야 되는데 그 팀이 부족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맨파워가 부족해서 이제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 야, 우리 세상의 모든 관점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그 부분에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말이냐면 그러면 과연 창조신앙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창조신앙.
창조신학 뭘 거라냐 하는데 이 창조신학을 정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건 제가 정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은 물론 온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놨어요. 이 말 맞죠? 그죠? 하나님을 창조를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했다고 믿는 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창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가 우리가 우리가 창조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단순히 이 정의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더 깊은.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이 창조 신앙을 우리가 어떤 개념에서 생각해야 될지를 한번 더 깊은 이 정의에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랬어요. 여기 보면은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러면서 약간 잘못 보면은 뭐 약육강식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적자 생존의 법칙이라든지 뭐 이렇게 한 의미라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어적인 것을 살펴보면 재림교회 수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복하라는 의미가 우리가 참 걸리잖아요. 정복하면 뭐예요? 투쟁해서 쟁취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경작하고 채굴함으로써 지질학적인 조사와 과학적인 발견과 기계적인 발명을 통하여 땅의 막대한 자원들을 자신의 필요를 위해 이용한 권리를 인간에게 허락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장 좋은 개념은 뭐냐면 청지기 개념이에요. 청지기 개념입니다. 우리 다스린다는 개념, 지배하는 개념이 아니라 더불어 잘 살아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8절의 이 개념은 서로 경쟁하고 서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길을 터주고 서로 희생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28절의 이 과정이에요. 오늘날 창조계에서 일어난 수많은 것들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기보다는 어디를 살펴보고 싶냐면 이 지구 창조에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냐면 아버지의 형상,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닮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솔직히 초등학교 유치원 저학년 때는 제가 속으로는 가만히 있었지. 겉으로는 가만히 있었지만 속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우리 아들이 훨씬 잘생겼는데 무슨 아빠를 닮냐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우리 아들이 훨씬 잘생겼어요. 어릴 때 우리 예진이가 너무 이뻤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내가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은 그냥 평범하게 생겼는데 우리 아들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 제가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시댁에서 그 무슨 사진을 봤냐면 우리 목사님이 유치원 다닐 때 사진을 봤어요.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크면 이렇게 되겠구나. 제가 울었어요. 우리 아들은 커서 정말 영화 배우처럼 될 줄 알았거든요. 저는 우리 예준이가 어릴 때 그 아동 그 옷 모델 있잖아요. 그 모델에 보낼까 말까 고민까지 할 정도였어요. 제 눈에 보기에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마음으로도 겉으로도 아 그래 우리 애주인은 아빠를 닮았어. 제가 그걸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제가 캐나다 밴쿠버 교회가 미주 목회는 첫 번째였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 학생반 친구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20년이 넘어 지났으니까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번 아영회 때 만났어요.
애 때 만났는데 나한테 떠고 오더니 그 친구들 제 보고 아직도 저를 전도사님이라 그래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내가 목사님 아들을 딱 보는 순간 알았다고 그래요. 내가 소개 안 시켜줬거든요. 예배 드리는데 자기가 너무 놀랬대요. 갑자기 젊은 우리 목사님이 앉아 있어서 너무 놀랐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많이 닮았어. 내가 그러고 말았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 아들이 우리 목사님을 진짜 많이 닮았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사실은요, 자기를 아들이 자기를 닮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씁쓸하지만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춘기, 우리 애주가 지금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피크를 지나서 조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 예준이한테 우리 아버지가 신앙을 넣어주기 위해서 진짜 고군분투를 해요. 고군분투를 합니다. 왜일까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안쓰러워요. 안쓰럽기도 해요. 누가? 아버지가. 그리고 아들이.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왜이 아들에게 신앙을 넣어주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냐면, 이 아들이 나중에 행복하기를 위해서. 그래서 고군분투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나중에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하기를 위해서 그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닮게. 근데 그 닮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겉으로는 외모뿐만이 아니라, 이 각시대 정치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은 태초에 품성뿐만 아니라 용모와 생김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만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라 우리의 성향, 성품, 품성도 하나님을 닮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체계를 보면은, 그 아담이 창조주의 손에서 나왔을 때 그런 그의 육체적, 지적, 그리고 영적 본성에 있어서 그의 창조주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자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외모뿐만 아니라 품성도 하나님을 닮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식을 낳을 때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죠? 나를 닮게 창조, 닮게 낳고 싶어 한다 낳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거든요. 본인이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중에 이 아이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닮게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할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있을 때그 마음, 우리를 닮게 창조한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어떠냐면은, 이놈하겠습니다. 이 이사야 49장 15절에 뭐라고 했냐?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오늘날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죠? 우리 부모가 나를 향한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근데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못하겠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부모가 뭐라 그럴까요? 부모 중에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큽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병원에서 자녀를 낳아 보셨죠? 그러면 퇴원을 할때이 아이를 누구에게, 누가 안고 나오게요? 엄마가, 저는 제왕절개에서 애를 낳았거든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 이러고 다녔어요. 퇴원할 때잘 걷지도 못해.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신발도 못 신고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그 아이를 아주 옆에 건강한 아버지에게 안줘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너무 오래돼 까먹으셨죠? 그 아이는 반드시 엄마에게 병원에서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
그 병원은 엄마에게 인계를 해서 퇴원을 시켜요. 그러면 엄마는 그 아이를 안고 병원을 나와요. 저는 휠체어를 타고 휠체어에서 아이를 안고 병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차 타기 직전에 그 아이를 남편에게 줬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엄마의 사랑이 그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보다 더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겠다는 거 있어요. 난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창조신앙이라는 건 뭘까? 그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걸 믿는 신앙이 바로 창조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고 부모는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고 나를 만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창조신앙의 개념을 삶에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아, 나는 이제 앞으로 세상의 천년계도 누구의 마음으로 이 신앙의 관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그 개념으로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창조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우리를 지원받았다는 그 사랑의 개념을, 그걸 믿는 신앙, 이 창조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있는 한 사건을 우리가 창조신앙에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번 살펴볼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있는 사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을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애굽을 탈출하여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을 지냅니다. 10일이 모자라는 1년을 지내다가 어디로 갔냐면 가네스 바네아에 가요. 이 가네스 바네아 저 위에 보이시죠? 보이시죠? 저 위가 가네스 바네아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직통으로 올라가면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은 헤브론 땅. 가나안 땅이에요. 바로 위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여기 딱 왔으면 이제 어디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나안 입구까지 온 거예요. 입구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면 돼요.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이 13장을 읽어보면 가면 되는데 딱 멈췄어요. 멈췄어. 어떻게 합니까? 열두 정탐꾼을 보내요. 보내는데 어디를 둘러보냐면은 이 가데스바네에서 위로 쭉 올라갑니다. 사해를 지나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 쭉 올라가서 다 어떠한지 살펴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땅을 본 것을 40일 동안 돌아봐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다 와치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보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랬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왜이 민수기 13장 1절에 보면 이 사건을 설명하기 바로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부터는 뭐냐,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때 젠 서두에 13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딱 읽으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모세가 백성에게서 열두 정탐꾼을 보냈을까? 이 문장을 따르면은 열두 정탐꾼을 보내라고 제일 처음 말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야. 근데 저는 그때 이게 벌써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보내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탐할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정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수많은 것들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걸 믿고 출애굽에서 어디까지 왔는데 그 입구까지 왔는데 왜 정탐을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정탐하려면 언제 해야 돼요? 애굽에 있을 때 해야 돼요. 애굽에 있을 때. 근데 그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지금 애굽 땅에 돌아갈 수도 없어요. 바로가 가만두겠어요?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입구에서 정탐을 해요. 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신명기를 읽어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과거를 예상하며 설교할 때 이 말을 했어요. 그 열두 정탐구 이야기를 그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언제냐 그 앞에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 가데스 바나에서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하려는데 모세가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그래서 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앞에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열두 정탐꾼을 보낸 것은 제일 처음 말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이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어주신 거예요.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랬죠. 그래서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이 없지.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인간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100% 신뢰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저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한번 정탐을 해보자 라고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정탐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먼저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이 어느 길로 우리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길이 여러 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 길로 가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이 많은 240만 명의 이스라엘 대구를 가기 전에 몇 명이 가서 알아보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알아보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서 그 제안을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그 믿음이 좀 작지 않고 철저한 믿음을 가졌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바로 갔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광야 40년을 헤매는 일은 없었어요. 제 생각으로 아마 한 1년 6개월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믿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은 정말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40년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두 정탐꾼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냐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래요. 두 명은. 근데 나머지 열두 명을 보냈는데 나머지 열 명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죽는다. 우리는 절대 못 간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두 정탐 똑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12명이 똑같은 걸 보고 오고 똑같은 걸 보고 와서 그들이 보고를 여러분 갔다가 올 때 뭘 들고 온지 기억하십니까? 소산물을 들고 왔어요. 포도송이를 가져왔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들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앞에 뭐라 그랬어요? 왜 정탐한다 그랬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알기 위해 정탐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가서 한 거는 뭐예요? 소산물을 들고 온 거예요. 길을 물어보러, 근데 정탐의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정탐은 원래 그 정탐을 간 것이 아니었는데, 가서 가나안 땅을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그건 다 까먹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만 보고 온 거예요. 그것만 보고 오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온 사람들의 이 땅에 관련된 것은 다 똑같았어요.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명은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 10명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것을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에 대한 차이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의 개념으로 이 본문을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긍정의 힘을 과시를 하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세상을 유도하고 있어요. 물론 부정적인 것보다 낫지요. 그러나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면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주장은 모래 위에 쌓은 것과 마찬가지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본문은 이 두 명과 10명의 믿음을 그런 시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거를 창조 신앙의 입장으로서 이 본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창조 신앙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려면 먼저 무엇을 보고 해결을 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 자, 하나님 마음,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정말 울부짖은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 그 능히 올라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제공했을까요? 아니면 능히 올라가지 못할 땅을 제공했을까요? 올라갈 수 있는 땅을 제공했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이 뭐예요? 올라갈지 말지를 가지고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못 올라간다. 그러면 이 못 올라간다 정하는 사람의 입장은 뭐예요?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부모보다 더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구나. 그 말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갖다가 현실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현실신앙. 현실을 딱 보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열정탕꾼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열정탕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은 돼요. 말은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 땅에 가서 좋은 소산물도 받지만 뭐 받냐면, 거인 족속, 아낙 족속, 네피린 족속을 받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장대한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거 보기에는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처음 와가지고, 한국을 처음 떠나서 외국 사람을 처음 봤잖아요. 근데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는 야영회를 할 때 1,000명 정도 몰라요. 요즘 합회 야영회는 거의 합회별로 1,000명씩 모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1,000명 넘게 모이는데 그 야영장이 호프라는 야영장인데 그 야영장은 그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살 곳은 텐트를 치지만은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집회 장소도 텐트로 쳐야 돼요. 텐트를 치고 의자를 나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이 한 일주일 정도 먼저 와서 그 세팅을 해요. 1월부터 짐을 싸가지고 야영장에 들어갑니다. 제가 세팅을 해요. 세팅을 하고, 근데 그 얼마나 의자들, 이런 의자들이 지금 이거 두 배 연결한 의자들을 그 큰 강당에다가 다 배치를 해야 돼요. 쫙 놓으면 이제 몇백 명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일요일이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다시 철수를 하면서 한 곳에 모아두는 일을 해요. 근데 제가 힘이 세요, 안 세요? 세죠. 제가 지금 우리 애주인 놓기 전에 힘이 엄청 셌어요. 지금도 세지만 그때는 정말 셌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의자를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안 해요. 그런데
미국 이 캐네디언 목사님들이 양옆에 남자들은 양옆에 두 개를 들고 날라다녀요. 날라다녀요. 아니 일주일을 세팅한 거를 반나절 만에 철수를 하는데 얼마나 잘 열심히 하느냐면 양옆에 들고 날라다닙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60이 넘은 지금 생각하면 할머니도 아닌데 60이 넘었어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나이가 얼마냐고. 60이 넘었어요. 60 넘었는데 그분이 조그만 이 짧은 의자가 있잖아요. 짧은 의자를 저랑 같이 들지예요.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었어요. 진짜 무거워요. 그 의자. 전 이 의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한심한데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남자 목사님들이 이 의자를 데리고 뛰어다니면서 철수하라는 걸 보면서 제가 입을 탁 벌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우리랑 기본적으로 힘이 달라요. 힘이. 와, 제가 그때 처음으로 위압감을 느꼈어요. 야, 저분들하고 한번 했다가라 나는 뼈도 못 추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분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러면서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스스로 멧돼지 같다는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뭘 놓쳤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창조주의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간다. 메뚜기 같다 하면서 밤새도록 울었던 것입니다. 근데 누구는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너! 우리의 밥이다. 어떻게 우리의 밥이에요? 고인 족속인데. 저는 이게 들지도 못하는데 60이 넘는 할머니가. 할머니는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볼 때는 할머니였는데 그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할머니가 뛰어다니는 그 나와 다른 그 피 끓는 힘을 가진 그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들이 나의 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의 밥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게 뭐냐면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그들의 보호는 그들의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올라가서 우리는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본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를 자기 형상을 닮게 창조한 나의 부모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들이 내 밥이 아니라요. 내 뒤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 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믿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의 한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믿는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창조의 믿음이고 창조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딱 할 때 뭘 생각하냐면요.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만 우리는 믿는 자의 파워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누구는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것을 놓친 거예요.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놓쳤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명의 정탐꾼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들을 요나라고 생각해요. 하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제가 별명 하나 붙였어요. 제가 붙인 별명이에요. 요나에게 무슨 별명이냐면은 이 요나에게는 제가 어떤 별명을 붙였냐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자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그만큼이 좋을 때는 이렇게 좋았다가 나쁘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게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킬 만큼 하나님한테 컴플레이하고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하고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요나와
하박국은 뭘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화가 났지만 불평을 했지만 순종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정말 눈에 보이질 않지만 성취될 것을 믿고 미리 기뻐한 자가 누구냐면 하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 긍정적인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바탕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창조의 믿음이라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신앙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살면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그 사랑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문제일 뿐이에요.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창조신앙을 가진 튼튼한 자고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았나 안 낳았나 이렇게 고민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엄마가 날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우리 부모 진짜 맞아요 안 맞아요 하는 게 만큼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께 불효하는 거예요. 불효하는 것입니다. 불효하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더욱 새롭게 깨닫고 누려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창조 신앙을 가진 자로서 절대 행복과 절대 축복과 절대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의 권능 다시 한번 들려주오 거친 너 주의 이름 나 언제나 찬양하리 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들려주어 하늘에서 영원토록 나의 주와 살리로다 오 나에게 주님의 권능 다시 한번 들려주어 고통하며 절망할 때 나를 항상 돌보시네 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들려주어 하늘에서 영원토록 나의 주와 살리로다 오 나에게 주님의 음성 다시 없이 들려주오 거친 파도 그짓던 저 약한 내게 용기 주네 오 나에게
다시 한번 들려줘. 하늘에서 영원토록 나의 주와 살리로다. 오 나에게 목소리 앞에 주의 오심 전합시다. 모두 오라 부르시니 그의 오심 예비하세. 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들려주어. 하늘에서 영원토록 나의 주와 살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저희들 너무 감사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이 세상을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새롭게 깨달아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구별하여 헌금을 드린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예물을 필요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발걸음을 한 당신의 사랑하는 딸도 있습니다. 우리 수송도님과 온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우리와 같이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축복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감사드리오며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 드리오며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요.